5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반복합니다. 전도서 5장이죠. 8절로 20절 이미 예고 드린 대로 유튜브로 보고 오셨는지 안 보고 오셨는지 제가 별로 제가 상관하지는 않은데 보고 오신 분은 더 많이 건지시고 아멘 한 번만 하세요. 보고 오신 분은 더 많이 건지시고 전 오늘 두 번 봤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많이 잊어버렸다. 제가 설교한 사람도 잊어버렸다한 번 듣고 그걸 기억한다는 건 거짓말. 그런 일은 안 일어났다.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방면화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20절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오늘 상고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거워하며 그 선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죄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느 도시에 가든지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방면하는 자들이 있다. 그건 주로 지도자들이 그런다. 근데 그걸 보면서 속상해하지 마라. 아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아무리 봐도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이 거의 안 계셔 보이길래 찌릿찌릿 와요. 안 보신 게 딱 느껴지니까 할 수 없이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 할 때 지금이라도 아멘 하시면 다시 회복되죠.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요. 저분은 착해 보여. 저분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좀 잘 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꿈떡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로 대통령이 두 번 됐지만 두 번 다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켰어요. 다 자기를 위해 자기 집안 자식들에게 수천억씩 남겨줘.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그 죄성을 빨리 해결하려면요 마귀가 그 죄성 그 상처난 그 속으로 갈라진 피부 속으로 균을 집어넣어서 썩어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걸 끊어내려면 제가 그때 고기 굽듯이 확 구워버려라 그랬는데 옆에 계세요. 독하게 합시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 그걸 못 박은 사람은요 계속 시달리고 계속 당해고 계속 괴로워해야 돼. 절대로 다른 방법 없어. 몇십 년째 딴 구멍, 개구멍을 한번 통과해봤는데 어리석은 생각 빨리 버리세요.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에 이끌리고 욕심에 사로잡으면요 마귀가 날마다 무인지경으로 돌아서 유리라고 하나님께 받은 복까지는 다 망가뜨려요. 그런 일은 독하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조목사 볼 때 정과 욕심을 들고 다니는 사람한테 확 불질러버린 것 같아요.
가족이라도 부모 형제라도 어림도 없습니다. 다 부르셔버렸어요. 글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더 착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쪽을 다리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글로 공격을 못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합시다. 그러면 그 공격에서 벗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소산은 밭에 나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나님 충분히 다 밭에서 소산이 나게 하셨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열 끼 못 먹으니까 그놈도 악한 왕이든 착한 왕 그도 밭에서 내가 주는 축복을 지도 먹고 사는 거야. 차이는 뭐예요?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차이밖에 없어. 요즘은 어쩌든 살 빼는데 막 누가 뭐 한 달 안에 살 빼게 만든다고 막 뭐래 막 제가 거기서 재밌는 조크가 있는데 하지 말고 우리 집사람 너무 야하다고 하지 말자. 정 듣고 싶어서 나중에 문자로 따로 어떻게 하면 한 달에 20파운드씩 빼는지. 근데 됐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편해지는데 이것만 가지면 내가 좀 편하게 살겠는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빨리 넣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건 사람들이 잘 알아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들을 자주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저보다 하나도 더 행복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아, 별거 아니야. 난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감당할 것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행복해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아, 그럼 돈이 생각만큼 별게 아니구나.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를 알았습니다. 저는요 우리 집이 하도 없어갖고요 돈만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면 행복한 줄 알았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한국에서 꿈도 못 꾸던 렉서스를 타고 BMW를 타고 그러는데 그렇게 행복하세요? 제가 지금 렉서스 탄 사람한테 BMW 탄 사람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탈 때는 그런 차는요 사장도 못 타던 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차가 중소기업 사장도 꿈도 못 꾸던 그렇게 좋은 차를 지금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피노로 홈까지 1시간 만에 45분 만에 가서 15분 뵙고 45분 만에 돌아오려고 그 스케줄로 가는데 22번에 쫙 섰어 보니까 사고가 크게 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간신히 지나가는데 저쪽인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저쪽인데 좀 빨리 가지 그냥 그냥 구경하고 누가 사고 났나 그러다 말이에요. 보니까 한 차는 이제 벌써 토익출목으로 옆으로 뺐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 다음 차를 이제 토익차를 걸려고 보는데 BMW SUV야. 한 8만 불쯤 하겠다라 대충. 뭐 저도 얼마인지 정확하고 난 그쯤 할 거예요. 8만 불. BMW SUV. 행복하시던가요? 아니, it's nice. 좋은 차 타는 거 괜찮아요. 좋은 집 사는 거 it's okay. 돈 있는 거 괜찮아. 그러나 그게 행복하게 만들더냐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뭐에 있다 행복은 만족하는 게 있습니다. 아멘. 이게 재산이 많으면 입만 많아져갖고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 재산 쫙 읽어보니까 눈으로 보기 눈은 배부르게 하는데 그게 뭐야? 안목의 정욕에게 피딩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 오는 정욕은 굉장히 자기를 내가 막 이런 재산이 있어 그러는데 눈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새끼 먹어요. 배는 별로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만족을 해야 행복하다. 만족하세요. 이게 돈의 얘기만 아니고 옆에 있는 그 아저씨 행복하세요? 그분 때문에? 내 자식을 보면서 걔네들 보면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다면 그들한테 불만 있는 거고 아무리 남들이 볼 때 별 볼 게 없는 남편 같이도 내가 그 사람한테 만족하면 행복한 거. 남편 얘기하니까 얼굴이 캄캄해지시는 분이 보고 계시는데
제가 그 얘기는 따로 상담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몰라서 결혼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Too bad. 젊은 애들한테 잘 골라라. 식장에 들어오다가 여기 이렇게 걸어오다가도 아무리 봐도 저 인가라고 살면 나중에 힘들 것 같아. 그럼 도로 나갔겠죠. 들어온 다음에 끝. 네. 옆에 계시면 잘 그려졌습니다. 만족합시다. 만족한 마음에서 감사가 나고 감사한 마음에서 행복을 해요. 할렐루야. 해안에 큰 패단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 패단이라는 단어와 해롭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해안에 무슨 패단이 있어요? 그거는 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해안에서 여러분 해안에 큰 패단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솔로몬 왕입니다. 가질 만큼 가져보고 누려볼 만큼 누려보고 공부하여 배울 만큼 배워보고 그가 안 해본 게 무엇이며 안 가져본 게 무엇입니까? 누려보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다 가져본 그가 이 말할 자격이 있죠. 내가 다 가져보니까 다 먹어보니까 다 누려보니까 해 아래 큰 패단이 있어. 그 패단이 뭐냐면요 내 마음을 해롭게 해. 아니 그게 패단이니까 그렇게 좋아서 쫓아가서 그렇게 원해서 내가 가졌는데 그놈이 나를 근심만 하게 만들고 오히려 나를 스트레스받게 하니까 그게 나를 해치는 거다 지금 말한 거예요. 그 해치는 것이 패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나를 찌르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이 나를 오히려 괴롭히는데 그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게 패단이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끝났다. 아 그런데 그 패단이 16절에 또 패단이죠.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많이 벌었으면 뭐하고 많이 알면 뭐해. 네, 이 땅에 다 버리고 가야 돼. 아멘 합시다.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버리고 가야 돼. 아무리 많이 아인슈타인도 다 버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의 뇌가 지금 이 알코올병에 들어있습니다. 하도 그 뇌가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뇌는 보통 사람보다 한 3배쯤 크겠지. 뇌 사이즈는 똑같더래. 특별히 다른 거 없더래. 그는요 자기가 가진 뇌에 쓸 수 있는 역량의 15%를 썼더래. 평균 쓰는 건 3%. 제가 지난 시간에 요 얘기를 했죠. 침팬지하고 사람을 갖다 놓고 수십 명을 붙여서 해봤는데 다음번 침팬지한테 하면 한 명도 못 이고 다 떨어졌다. 대학 교수도 떨어졌어 침팬지한테. 뭐 단순하게요 1, 2, 3, 4, 5, 6, 7, 8, 9, 10 순서대로 탁 보냈는데 불이 탁 꺼지면 하나도 안 보일 때 네가 찍으라 그러면 침팬지가 1, 2, 3, 4, 5, 6, 7, 8, 9, 10 딱 그러고 그 다음에 전광판에 위치가 다 바뀌어서 1, 2, 3, 4, 5, 6, 7, 8, 9, 10 그랬는데 3초 후에 딱 뜨면 침팬지가 1, 2, 3, 4, 5, 6, 7, 8, 9, 10 금방 하는데 사람을 시켰더니 금방 이게 뭐였더라 그거 어디서지 한 명도 대체를 못한다. 3초 만에 꺼진 건 아무도 기억 못한다. 근데 침팬지보다 사람이 나은 게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을 겪다 보면 거기서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리를 통하여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더 좋은 것을 개발하는 그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리 반복해도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맞춰내면 인간보다 더 앞섰지만 창조는 못해야 돼요. 아, 창조는 하더라고. 저 인도네시아로 정글에서 원숭이 종류들이요. 나무에서요. 넛을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바위를 들고 올라와서 톡 떨어뜨려요. 그래서 넛을 탁 깨더라고. 넛이 있는데 안 깨질까? 막 때려도 안 깨질까? 넛을 탁 던진 다음에 바위에다 던져요. 바위에 탁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바위를 들고 나무에 올라와서 탁 떨어뜨려요. 바위가 탁 떨어져. 팍! 아,
아이고 참 그 너지 되게 맛있겠다. 이 맛있지 않으면 참 얼마나 힘들었어. 그 너 하나 먹으려고 바위를 기어올 들고 올라갔고 떨어뜨리고 돌아내려서 주워 먹고. 그래도 그것도 창조지. 여러분 그 수준에 살지 맙시다. 맨날 반복되는 거 그지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행하면 뭐예요? 말씀 곱하기 행함 복. 그럼 여태도 복을 못 받은 분은 침팬지보다 훨씬 낫나? 잘 생각해. 수십 년 예수를 믿고도 주님을 만나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복을 손에 못 받았다. 뭐가 문제인지 자기가 찾아내란 말이에요. 자기가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명령을 순종 안 하는 겁니까? 어느 거예요? 자기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찾으셨으면 이번주 오늘쯤 벌써 바꿔셔야 돼요. 언약을 몰랐다면 언약을 샅샅이 뒤집어. 언약을 알고도 안 했다면 내가 믿지 않는구나. 혹은 믿기는 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구나. 결국 마지막에 누구 결정이냐? 최종 결정이 주님입니까? 최종 결정이 납니까? 내가 최종 결정하면 내 생각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 아닙니다. 언약에는 약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도 있습니다. 버리라면 버리고 죽이라면 죽이고 못 박으라면 못 박고 거기까지 가야 언약의 백성. 그러면 복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시건도 안 하시고 패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는 분. 하나님은 행하세요. 내가 안 행하는 분. 근데 제가 한 분씩 들어오세요. 그래서 어디를 안 했는지 가르쳐 드리는 건 본인도 너무 창피하고 저도 너무 민망해서 각자 알아서 정복하세요. 딱 그 도표를 보시고 딱 보면 내가 어디에서 걸렸는지 요 뒤로 안 나갔거나 딱 보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행복을 자 복을 받게요. 같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눕시다. 자, 18절. 아, 그래서 이제 이 일평생을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그 패단이 뭐예요? 수고하였는데 재물도 움켜잡았는데 그 얻었던 재물이 수고해서 얻은 그것들이 나를 찌르고 나를 해롭게 하는 그 상태에서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분한지. 그렇잖아요. 몇십 년을 쫓아가 내 인생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쫓아가서 그거를 딱 잡았는데 그놈이 나를 상하는 거예요. 그놈이 나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명예든지 돈이든지 영화든지 자식이든지 뭐 멋지게 생긴 남편 알람드롬 우리 어렸을 때 알람드롬 오늘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뭐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아,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랬더니 아재 개그 같아서 웃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알람드롬이 제일 잘생긴 남자였는데 진짜 오래됐죠. 알람드롬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멋있는 남자 쫓아가서 그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인간이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러니까 얼마나 분하냐고. 그 뭐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그 어둠은 진짜 어둠입니다. 뭐를 먹어요? 어두운 데서 먹으면 번뇌와 이 번뇌는요 이런 거예요. increased 점점 커진다고 하는 라바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vexation 고통이라는 카하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번뇌입니다. 잠깐 다시 히브리어 두 단어 합쳐졌는데 카스는요 vexation 즉 굉장히 속상하고 괴롭다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생각할수록 분하고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도록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분해서 못 살겠어. 내가 지나가다가 재수없게 새똥을 맞은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그것을 하려고 그렇게 애써갖고 움켜진 그거
그 배신감이 밤에 나다가도 부르부르 떨고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생생하게 들려드렸더니 이게 확 오시죠. 배신, 억울한 데다 배신당한 그 분화. 내가 이놈한테 속았구나. 이것한테 속았구나. 물질한테 속았구나. 명예한테 속았구나. 행성한 남자한테 속았구나. 이쁜 여자한테 속았구나. 자동 예쁘게 하면. 여기 해당 사항은 너밖에 없으니까. 예, 번뇌와 병은 병, 병입니다. 그냥 권리, 병. 분노. 아니, 번뇌에서 실컷 분노했는데 또 분노가 또 있어. 예, 이 분노는요, rage라는 거. rage가 뭐예요? 우리 애가 지금 맹수가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난 상태. 자, 이제 네거티브하고 더 가실 것 할렐루야. 유튜브로 듣는 분들 지금 스트레스 받고 계시겠어요.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아주 행복하고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이제 천천히 나눠. 자, 18절 같이 천천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한. 낙이 뭐예요? 그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데 그 기뻐하고 즐거운 게 공짜로 얻은 로또 받아서 갑자기 돈벼락을 받은 게 아니고 수고하고 모든 수고 중에서 내가 정말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55살 난 사모님이 대학교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미대 다닌 크레딧은 하나도 인정 안 돼요. 거의 다 99% 인정. 아마 한 과목 정도 인정. 미대 다닌 건 다 소용없어요. 제가 아, 여보 왜 그래? 그거 갖고 뭐 하나? 이제 와서 막 클리닉 해갖고 돈 벌고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 여보 괜찮아. 제가 좀 반대하려고 했더니 한국에 있는 처형이 60살에 돼서 국정에 입성해서 화가 났어. 아니 조서방 멋진 일을 하는 내 동생의 앞길을 왜 가로막고 그러냐고 나는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한다. 수경아 해라! 오늘도 막 한국에서 교과서구에서 막 도착을. 사람이 자기가 참 이거 해보고 싶다고 하면 그걸 위하여 투자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아니 노력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야. 장로님도 한 4, 5년 전에 막 아마존 막 하시는데 막 그 뭐 몇 달에 가서 배우시고 막. 아니 왜 그러세요?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아 그럼 하시나? 아, 사람이 해보고 싶은 게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 거야. 열심히 가서 막 그거 막 수업을 들으면서 뭐 공부를 하자. 저희 어머니가 서예를 배운 게 70살입니다. 80살에 드디어 저희 세 번 입선하셔서 작가가 되었어요. 70살에 서예를 배워갖고 80살에 작가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멘.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위해 노력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도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수고하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요. 제가 반대했던 집사람이 기도하고는 와서 여보 내가 기도 안 되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대학교 공부하라고 이런 걸 보여주셨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서 아이고 하나님 그렇다고 뭐 할 수 없이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같이 하겠습니다. 분복. 분복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 나누어 주십니다. 옆에 계시면 남의 복 쳐다보지 말고 내 복 뺏기지 말고 각자 나눠주셨대. 장로님의 장로님의 복, 차녀의 차녀의 복, 청교사님 청교사님 복. 하여튼 이 동네 난 풀 중에 청교사님한테 물어보면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꽃을 물었더니 전 먹는 것만 알지 꽃을 몰라요 그랬어. 꽃을 알고 싶으면 또 다른 분한테 물어. 걱정해본 사람. 전공이 다르. 우리가 그다음부터 나무에 대해서 청무사님한테 물어보고 먹는 건 누구이다 하신다.
문자 많은 얘기입니다. 그만큼 꽃 그럼 방에 줄줄 해야 되는 건데 먹는 건 잘 몰라요. 꽃을 잘. 할렐루야. 도라지 좀 캐달라 했더니 아직 도라지 이게 안 올라와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맨날 이런 거 모르냐. 올라와야 돼. 보고서. 먹는 건 잘 모르세요. 꽃은 잘 알아요.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대한 열정과 관심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게 딱 매치가 돼갖고 그것이 비록 힘든 일이고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들게 그것을 내 손에 쥘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복으로 주신 거라면 아 그게 낙이고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할렐루야.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자 이게 그렇게 떨어졌다면 뭐예요? 나도 원하고 주님도 주시려고 한 것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주실라는데 자는 기어이 딴 걸 쫓아가고 하나님은 목사라는데 자기는 기어이 교수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기어이 교수만 되고 싶을 때 지가 괜히 목사 되겠다고 나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허락하신 것과 내가 붙잡고 맨날 뭐가 핀트가 안 맞아. 그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요 육군사관학교 가서 평생 직업군이 돼갖고 그 평생 군대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넌 목사? 아니 왜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우리 아버지가 해서 그렇게 그 많은 너 수천 가지 직업 중에 제가 제일 하고 싶지 않은 목사를 시키나이까. 그런데 그때 너무 받은 은혜가 너무 세갖고 너무 성령 충만할 때라 에이 뭐지 알았습니다. 한마디도 토달지 않고 그냥 말하더라고요. 아유 지금 생각해. 이제는 30여 년 목회 인생에서 거의 이제 30여 년 감사합니다. 내가 장사꾼이 된 건가 뭐 그 외 어떤 것이 됐나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영광된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의 일을 받으셨어요. 제가 딱 목사의 길을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여튼 제가 잘하고 못하는 건 잘 모르는데요 열심히 하는 건 저 따라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 주위에 많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들이 전부 하려면 제대로 하자.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열심히 하는 일에서 절대로 대충대충 하고 뭐 그냥 눈 가리고 아마 그딴 거 하지 말자. 제 친구들이 다 그래요. 우리 이동철 전도사님이고 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마이크 목사님 열심히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열심히 했는데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르는데 하여튼 뭐 Lord, my best is yours.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드리니까 뭐 알아서 쓰세요. 아멘. 자, 이게 이제 20절이 참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아름답다는 말과요 18절에 낙을 누비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데 여러분 아까 패단과 해가 같은 단어 라라 그랬죠? 아름답다 하고 선하다가 같은 단어 아 아름답다와 낙이 같은 단어 그러니까 내가 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이 좋구나.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정탐꾼이 딱 보고서 불평하고 악평했습니다. 악평하니까 불평한 거죠. 근데 갈렙과 여호와서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아이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게 자기에게 낙이 됐어요. 해가 되니까 패단이 된 것처럼 두 번 다 이게 쌍으로 같은 단어들 하나를 쓰십니다. 유진벨이라는 분이 한국에 1895년에 오신 감리교 최초 선교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유진벨의 4대 손자가 인요한 박사예요. 유진벨 재단이 이 그 결핵 퇴치 운동을 해서 지금 북한에 많이 있죠. 옛날에는 남한부터 결핵 퇴치라고 남한의 결핵이 딱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북한으로 간 사람이에요. 이 선교사 장면. 근데 그 유진벨의 그 4대 손인 인요한 박사의 형이 있는데 큰형이 그 유진벨 재단의 회장입니다. 그 사람도 이제 박사신데 인세반 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맏형이죠. 인세반 회장이 어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집안에 대해서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5대째 지금 선교, 한국에서 선교하는 집안이니까 1895년에 자기 4대째 조상이 와서 선교를 시작해서 그 5대 자기 자식들도 수없이 조카 자식들이 한국에서 선교사하고 어떤 애는 대만 가서 선교하고 5대째 선교사 집안인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 유진벨의 딸이 예, 샬롯 베리였는데 그 샬롯 베리 자기 그 3대 할아버지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기 유진벨의 외가쪽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세반 회장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샬롯 베리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윌리엄 린튼이라 그 린튼에서 인자라는 한국말 성을 딴 건데 린튼을 인씨라고 그래갖고 한국에 인씨가 원래 없는데 그 집안이 인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귀화해갖고 진짜로 한국 국적을 따서 순창 인씨의 조상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세반 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그 조상인 샬롯 베리 유진벨의 딸이 한국으로 선교 오겠다는 윌리엄 린튼하고 결혼을 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죽었는지 풍토병에 걸리고 막 별별 의료시설이 열악하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아내가 일찍 죽고 자식들이 일찍 죽고 막 자식이 태어난 자식이 다 죽은 이런 집이 자기네 그 조상의 그 선교사 친구들 집안에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샬롯 벨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에 와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주위에 선교사 집마다 막 부인이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애들이 죽든지 툭하면 죽어버렸으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랑 결혼한 신랑하고 선교지 갔다 그랬더니 어디로 갈까 했더니 부인이 한국으로 갑시다 그러고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신혼생활 5년 만에 부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손들의 자손이 그 인요한 박사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방송의 사회자가 아이고 막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막 조상들이 막 죽고 막 어린 자녀들이 죽고 그 자녀들이 또 한국에 선교사를 하고 또 선교사를 해서 5대째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랬을지 그랬더니 그 인세반 박사가 한국말로 해요. 아니요 저기요 사회자 보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우리 이 선교사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머물러 가는 것이다. 비록 자기네 조상 샬롯 베리 5년밖에 여기서 선교를 못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였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었고 그것이 그렇게 귀하고 값진 영혼을 구원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와있던 선교사들과 그의 자녀와 그
그 또 대대로 그 또 선교사가 된 그 선교사 가족들이 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 형제님 그렇게 안 믿으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의 성도들의 모습이 저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쌓고 여기다가 모아놓고 그냥 이 땅에다가 모든 소망과 모든 나를 여기다가 놔두고 그들이 갑자기 대담이 썰렁해졌어. 인세박 박사님,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잠깐 왔다 지나가는 거. 사회자가 질문을 했다가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고 한번 그렇게 그렇죠. 이게 한국교회와 그때 당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들의 신앙이요. 요렇게 질이 달라져 있고 칼라가 달라져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20절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평생 수고하고 모든 것을 수고하지만 그래도 그 수고하면서 자기가 수고할 수 있고 아멘.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아멘. 재능이 있어서 무언가 자기가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걸 벌 수 있다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그렇게 감사하게 하고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의 나를 깊이 관념치 아니한다. 셜록 베리요 자기가 한국이 어떤 데인지 모르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선교사는 모르고 왔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고 병으로 막 그냥 집집마다 몇 명씩 금방금방 죽어가는 거. 물 마시면 이질설사라고 해서 그때 조상들 선교사들이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니까 이질설사래. 설사병 한번 하면 거의 다 죽었대. 물이 바뀌니까 툭 하면 설사병이 걸리는데 그 설사병에 그냥 많이 죽었다는 거. 근데 그것을 이미 한국에서 아버지 따라와서 살아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근데 신랑은 결혼한 신혼부부는 신랑까지 끌고 그 나라로 다시 돌아왔어. 이런 사람들은 20절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날을 그게 뭐냐? 오래 살 건지 짧게 사는 건지를 깊이 관념치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과 내가 원해서 붙잡은 게 일상. 그러고 5년 살아도 아니 5개월을 살아도 그걸로 충분히 만족해. 예, 5년이라도 좋다. 5개월이라도 좋다. 내 잠시 이 땅에 사는 한 해 그 짧은 시간에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복으로 주신 것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것을 위하여 내가 만들었고 지었고 이것을 위하여 너를 구원하였고 이것을 위하여 너를 사명을 맡겨 불렀느니라 그거를 몇 년이라도 하다 가면 수십 년 혹은 백살이 되도록 아무리 자기 마음에 몸에 좋다는 산삼과 농약을 매일 먹으면서 80살 100살까지 살아도 한 번도 그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엉뚱한 재산만 모으다가 하나도 들고 가지 못할 것만 쌓고 있다가 그것이 자기를 떠나고 배반하여 자기를 찌르는 해를 당하면서 야 인생 참 패단이 많도다. 밤에 번뇌와 분노와 병으로 인하여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편하게 곱게 못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분하고 억울하고 후회스러운 옆에 계세요. 분복을 누리시다. 분복을 누리시다. 사람들이 저 목사님 목사하는 게 행복하나? 그럼 행복하지 않은데 왜 하러? 행복하지 않은 거 하지 마세요. 저 행복해서 해요. 또 피츠버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기뻐요. 뭐 주님이 어디고 시카고 가라 아이고 주여 이 나이에 안 갑니다 하시냐고 아이고 그냥 대충 여기서 끝내게 해주시죠 뭐 어디를 또 가는 거야 아니 내가 나이가 60인데 무슨 거기가 뭐 신고식 치르고 군번이 제 군번이 왜 보이냐 짬밥이 몰라
여기서 막 끝내야지. 행복하다니까요. 그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 화난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얘기하면 돼요. 원래 눈이 좀 찢어져서 화난 것처럼 보이면 저 화난 거 아니에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5년밖에 못했어도. 그 기간이 생명의 나를 관념차. 오래 살아.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 내가 하는 일 하다가 주님 부르든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고 그 인생이 성공한 거죠. 그 인생이 복돼. 같이 있는.